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 길가메시. 구약 성서 창세기보다도 앞선 인류가 처음 만들어낸 이야기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 사랑, 성공, 명예. 뜻밖에도 인류 최초의 서사시는 죽음에 관한 작품이다. 길가메시. 기원전 4800여 년 전, 메소포타미아 남부 수메르, 도시국가 우르크 왕조의 5대 왕이자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길가메시. 그는 신을 섬기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했다. 이를 지켜보던 대지의 여신 아루루는 길가메시를 벌하기 위해 반인반수의 전사 엔키두를 내려보낸다. 하지만 엔키두와 길가메시의 싸움은 승부가 나지 않고 둘은 서로를 인정하고 절친이 되어 깊은 우정을 나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의 여신 이시타르가 길가메시에게 반해 청혼을 하는데 길가메시는 냉정히 청혼을 거절한다. 이에 큰 상처를 받은 이시타르는 길가메시를 벌하기 위해 하늘에 황소를 보내지만 엔키두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 대신 싸워 이 황소를 죽여버리자 이에 분노한 신들은 엔키두를 병들어 죽게 만든다. 친구를 잃은 슬픔에 빠진 길가메시 자신도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될 운명임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고난의 여행을 떠난다. 대홍수 시기에도 방주를 지어 살아남았고 신들의 축복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성자 우트나피 시팀. 길가메시는 그를 만나 영생의 비밀을 묻는다. 길가메시여, 당신은 영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죽음도 함께 붙여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생명만은 그들이 스스로를 보살피도록 남겨두었습니다. 비로소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길가메시. 여행 중에 얻은 깨달음으로 우르크로 돌아와 지혜로운 왕이 된다. 기원전 4000년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땅에 정착하여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운 수메르인. 그들은 인류 최초로 쐐기 문자와 태음력을 만들었고 관계 농사를 시작하였으며 60진법에 따라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최고의 문학 작품을 낳았다. 기록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작품 길가메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보다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길가메시의 주제는 삶과 죽음이다. 죽음은 그림자와 같다. 햇빛이 있는 한 그림자를 피할 수 없듯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십시오.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십시오. 깨끗한 옷을 입고 물로 목욕하며 당신 손을 잡아줄 자식을 낳고 아내를 당신 품에 꼭 품어주세요. 이것 또한 인간의 운명이니까요. 길가메시 중.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비옥한 땅이 적었기에 척박한 사막을 개척하며 힘겹게 살았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먼 내세보다는 가까운 현세에 더 큰 의미를 둔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인용되어 유명해진 말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살아라. 시간이 있을 때 장미꽃 봉오리를 즐겨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중.
5천년 전 고대 수메르인들이 우리에게 묻는다. 오늘 당신은 진정한 당신의 인생을 누리고 있습니까?